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구 지하철 중앙로의 화재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을 추모하고자 하더는 그날의 아픔을 가슴 깊이 되새기고 시민의 안전을 보살피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찾는 지역 안전의 메카이자 실질적인 시민 체험의 장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었기에 우리 모두가 가슴을 치며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고 얼마 전 신라병원 화재 진압에도 수고해 주신 부모님들은 꿈만 멀어지기만 하는 유가족 열 속에 묻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다짐. 오늘만을 즐기는 거짓의 인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픈 자식을 가슴에 묻고 두 달이 넘는 시간 2만 6천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위로와 헌신을 할 수 있는 시민안전 테마파크란 이름의 안전교육관이 건립되었고 다음에 열심히 살았다고 그리고 많이 보고 싶었다고 꼭 안아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기대와 희망이 검은 영주가 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죄악의 현장을 마지막 처절한 목소리만 남고 한중재로 어떻게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있겠는지요. 강물은 아직 울음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깨어나야 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18 안전문화재단 이사장 김태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교와 대우광역 대우광역시 시의 보유자들이 준비해 주십시오. 박상 다음은 이광호 경찰관입니다. 얼마나 불러줄까 불쌍해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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